쿠션해. 야, 쿠션해. 오야! 오,
쳐가지고 아무래도 체력 이 부족한 그 체력을 노리자 저희 전력 선생님. 아 그냥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 아 근데 태현이가 골격이 커가지고 나중에 그냥 배부니까 크겠다. 주먹이 살살한 듯해 골격 크고 약간 묵직묵직한 느낌인데. 태현이 있어. 나중에 제2의 김상훈 되지 않을까. 미래 꿈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선수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아이 나처럼 되면 실패야 실패. 세계적으로 보세요 세계적으로. 하빕이요. 하빕 그래플링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 강하니까. 하빕 누군지 알아요? 네. 우패를 은퇴하는 최고의 강한 선수가 되고 싶다. 네. 조기 경기자분들 태현이를 기대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치? 잘하잖아 좋잖아. 아 잘합니다. 어. 또 우리 중학교 같은 동갑 친구들 있잖아. 그들도 일로 와봐 그들도. 하빕이 고민한 스퍼링한 영상 알지? 네가 진짜 나중에 격투전 성공했을 때 내가 이랬을 때 운동 시작한 때가 있구나 추억이 될 수 있잖아. 네. 그 꿈을 딱 얘기해봐. 저는 UFC 챔피언이랑 일본 챔피언십 챔피언 이 두 단체에서 나중에 챔피언을 꼭 하겠습니다. 좋아요. 무슨 체급입니까? 미들급이나 웰터급으로. 소빙턴에 복수를 해줄 거야? 너 UFC 할 때 지금 소빙턴 15,000 될 수 있겠거든? 네. 이길 수 있다. 네. 다음 너도 소개해줘. 이름은 김성훈이고 소문 UFC 챔피언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아 좋아 좋아.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잖아. 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임파솔이고 레이테리아 대학교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테리아 선수는 어떤 선수야? 재밌게 하는 선수. 아 재밌게 하는 선수. 재밌게 하는 선수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하면은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 저렇게 웃기기가 군대 갔다 오고 성인이 돼서 격투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기가 많아지면서 엘리트 스포츠처럼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UFC 진출한 선수의 나이도 아마 이제는 한 20대 초반이 되지 않을까. 김스톤건 예비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